자, 밴드 이용한 첫 번째 동작은 저희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들어갈 거예요. 측면 삼각근 운동이고요. 자, 무릎을 접고 밴드를 무릎 아래쪽에 깔아주세요. 자, 그대로 주먹 쥐고 밴드 잡아주시고 무릎 세워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호흡 천천히 뱉어주시면서 그대로 저희 어깨각도 유지하시면서 손등을 천장 위로 뻗어주실 거예요. 팔꿈치 접히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앞쪽 제가 터치하는 이 부위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예쁜 어깨 라인을 위한 운동이고요. 호흡 천천히 뱉어주시면서 그대로 손등 라인 천장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이때 손목각도 주의해주시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손등 라인 펴주시면서 진행을 할 거고 다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굽은 등 저희 라운드 숄더 되지 않도록 어깨 펴고 허리 꼿꼿하게 핀 상태에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측면 삼각근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운동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어깨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 하체나 복부 운동 위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깨 운동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해주시고요. 동작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어깨 쪽으로 따뜻하게 근육이 데펴지는 느낌이 들어올 거예요. 혜림 씨 어떠세요? 뜨거워요. 그렇죠? 맞아요. 약간 살짝 어깨가 살짝 뜨거우면서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어온다 하면은 동작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고 동작을 할 때 어깨 쪽으로 뚝뚝 소리가 난다던가 어깨 통증이 너무 유발할 경우에는 동작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호흡 천천히 뱉어주시면서 손목 꺾이지 않도록 그대로 어깨 라인 유지해주시면서 들어주시고 직각 어깨 위에서 삼각근. 자, 근육을 키워주면 팔이 더 두꺼워지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깨 쪽으로 근육이 생성이 돼야 옆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가 직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도 더 작아 보이고 예쁜 어깨 라인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얼굴도 작아 보이니까 어깨가 넓으면 얼굴이 작아 보여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렇게 어깨 운동을 많이들 하는 이유가 비율을 위해서 운동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남성분들과 붙지 않도록 운동을 계속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다섯 번만 더 반복 한번 해볼게요. 사람 자세에서 호흡 뱉어주면서 그대로 손등 라인을 천장 위로 밀어줍니다. 호흡도 같이 어깨 쪽 윗면에 근육에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작 계속 반복해볼게요. 두 번 더. 그렇게 마지막 한 번 더. 유지해주시고 천천히 휴식 한번 들어가볼게요. 자, 어떠셨어요? 힘이 딱 들어오는 것 같죠? 약간 마비된 것 같아요. 항상 어깨랑 팔할 때 마비된다는 느낌을 많이 쓰는데 그 느낌이 조금 맞아요. 살짝 마비되는 느낌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 동작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첫 번째 동작 마무리 한번 해보고 저희 두 번째 동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